근데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? 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. 어떤 질문? 첫 번째 어떤 질문부터 하면 좋을까요? 자,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다요? 그냥 태어났나요? 그건 교육의 힘이고. 나는 하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.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의 저 부모님 밑으로 난 태어나고 싶어 하고 선택하셨어요? 아니면 그냥 태어났어요? 모르지 뭐. 내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난 기억이 없거든. 지금 일단 어때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건 없고요.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. 왜?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. 근데 책임져야 되거든요. 내 인생은 내가. 우리가 왜 힘드냐면, 뭔가를 선택하기 힘드냐면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되거든. 근데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. 책임주셔야 돼요.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. 그게 why예요. 너 왜 사는데? 이게 철학이잖아요. 너 왜 사는데? 라고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모르겠거든, 나도. 나도 모르게 태어났거든. 회사라는 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죠. 학교는 또 목적이 있어요. 교육이라는 건. 뭐든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생각해보자고. 그럼 내가 만들면 되죠.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라는 게 비전이야. 비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비전을 세 가지로 오늘 알아볼 겁니다. 일을 하는 목적, 가치 기준, 그리고 미래의 선명한 청사진. 이게 비전이에요. 그게 이 플래너에 있어요. 펼쳐보시면. 자, 펼쳐보세요. 플래너 펼치시고 이름 쓰십시오. 첫 페이지에 성함과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. 예. 자, 성함과 이름을 쓰는 순간 반품이 안 됩니다. 농담이고요. 예. 그리고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, 이제. 누가 못 가져갑니다. 이게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플래너입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